티격TV 구독자 여러분, 아 이렇게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,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콜라보를 통해서 한번 제가 멋지게 재미난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픽업TV입니다. 제가 오늘 특별한 차량을 제가 주행하고 있는데 시승 겸 해서 이렇게 차를 겪어보고 있어요.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시죠? 저희 지금 픽업트럭이 국내에 이제 판매되는 차량들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게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와 칸인데,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,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기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, 지프 글래디에이터, 이렇게 국내에 출시돼서 좀 많은 오너들이 차량을 구입하셔가지고 각종 레저에 즐기시거나 생업에서도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하시는데, 오늘 같은 경우는 지프 글래디에이터, 그래도 어느 정도 튜닝이 된 차량을 제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도 보면은 한 차량이 가고 있고요, 저도 지금 차량 한 대를 주행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실차 리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기회를 얻었습니다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1100km 밖에 안 됐어요. 1142km 이제 막 넘어가는데, 새 차예요, 새 차. 그래가지고 저 지금 업체를 통해서 뭐 튜닝을 하고 있고 이런데, 어쨌든 제가 이 실차 리뷰, 제가 타는 렉스턴 스포츠 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내 뭐 센터페시아라던가 이런 거 직관적이고 너무 좋아요. 이런 거는 저도 이런 스타일은 좋아하는데, 어떻게 보면은 투박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되게 직관적이에요, 이런 부분. 뭐 기어 같은 경우도 보세요. 일반 기어 노브랑 그리고 사륜 기어 노브 이렇게 있고, 근데 제가 잠깐 사용을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여간 있는 게 아닙니다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창문 같은 경우는 오토 윈도우 안 돼요. 운전석조차도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뭐야? 이게 7천만원짜리 차가 우리 지금 뭐야? 4천만원짜리 쌍용차도 오토 윈도우가 되는데, 웬만한 수입차들은 뒷좌석까지 그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운전석조차도 오토 윈도우가 없어. 이게 뭐야? 7천만원짜리 차인데. 아, 진짜 이거 너무 아쉽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주행한 지는 한 1km, 2km 남짓인데, 야, 이 적응하려면은 좀 시간 걸릴 것 같아. 어떤 거냐면은, 일단은 핸들을 돌렸을 때, 이 직관적으로 그 바퀴가 움직여야 되는데,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핸들을 살짝 돌리고 나서 약간 반박자 늦게 차가 움직인다는 느낌? 좀 진짜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은 칼치기 하고 싶어도 칼치기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 핸들이 늦게 움직이니까.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지프의 나름의 감성이긴 한데, 무슨 감성은 개뿔. 차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움직여줘야지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뭐 주행하는데,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한 50km 전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악셀을 뭐 풀악셀까지는 밟아보진 않았어요. 여기가 일반 지방도로이기 때문에. 하지만 밟았을 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. 저속에서만큼은 그래도 좀 민첩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차 길이와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움직여주긴 하는데, 제가 오너분들의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더니 차가 더럽게 안 나간대요. 진짜 우리 쌍용차도 순정 상태에서는 더럽게 안 나가는데, 야, 제가 잠깐 악셀을 좀 깊게 밟아봤더니 밟고 나서 한 2-3초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악셀 반응이 늦네요. 풀악셀 이렇게까지 넣었을 때는. 여기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풀악셀까지 한번 넣어보면서 어떤 반응을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라고는 딱히
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페시아 쪽에 직관적인 이런 배열 그리고 버튼류 그리고 기어 노브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딱히 그리고 진짜 여기 실내 공간도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뒷자리는 제가 안 타봤는데 앞자리는 투박하네요 진짜. 하지만 마음에 드는 거는 하나 있다는 게 센터페시아 쪽에 이런 직관적인 배치 버튼류들 그리고 그 윗부분이죠. 윗부분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차도 참 쌍용차도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만들면은 조금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잠시 프락셀 한번 밟아 볼 건데 이거 반응 너무 늦다. 악셀을 밟고 나서 한 0.5초 한 1초 돼서 엔진이 RPM이 쭉 올라가면서 차를 밀어주는데 그닥 매력이 없네요. 뭐 이 차도 매핑해야 되나? 아 매핑해야 되나 싶네 이 차도. 야 내려가는 것만 오토 윈도우가 되네. 올라오는 건 안 돼. 제가 그 잠시 창문을 그 뒷좌석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할 것이 다 내려봤는데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은 내려가는 거는 오토가 돼요. 근데 올라오는 건 안 되네. 이거 뭐야 반쪽짜리야 진짜. 아무쪼록 제가 지금 주행을 해보는데 승차감은 좀 뭐라 그럴까 쌍용차보다 뭐 좋은 부분도 있어요. 쇼바가 일단 좋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. 근데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아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. 차 노면이 안 좋은 데서는 우리 차랑 별 차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뭐 순정 상태니까 그렇게 느껴지고요. 여기서 이제 뭐 스프링이라던가 뭐 슈바 자체는 워낙 좋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스프링 뭐 이런 거 좀 교체해 주면은 조금 더 완화되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를 지금 순정에 그 MT가 들어가 있지 그 이 차는 MT가 꽂혀 있는데 그 뭐 조금 더 큰 사이즈 타이어를 사용한다면은 승차감에서 약간 보완은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뭐 일단 이게 돈이 중요하죠. 돈 예. 돈 좀 쓰면은 어쨌든 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우리 차도 마찬가지잖아요. 쌍용차도 렉스턴 스포츠랑 칸 그 스프링이 뭡니까 그게. 하지만 그 거기다 돈을 좀 발라주면은 총알 좀 이렇게 충전해주면은 차가 진짜 승차감 좋아지거든요. 저도 하체 승차감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썼는데 뭐 조만간에 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면서 그 후륜 같은 경우는 스프링을 또 바꿀 예정이에요. 왜냐면 무게가 중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가 프로펜더 단합의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중량 때문에 빅풋 스프링을 사용해서 후륜을 보강을 해줄 예정인데 그렇다고 중량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그 빅풋이 그 강성 스프링이긴 해도 튀진 않습니다. 중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오히려 빅풋 스프링이 승차감을 진짜 좋게 만들어주거든요. 그래서 지프 같은 경우도 스프링을 뭐 인치업, 리프트업 이런 작업을 하면서 스프링을 보강하면은 대부분 그 국내 업체에서는 그 빅풋 스프링을 씁니다. 그만큼 빅풋 스프링이 그 저희 차량에 픽업 트럭에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. 아무쪼록 승차감 같은 경우는 순정보다는 어쨌든 이 총알이 좀 들어가서 좀 돈이 좀 흔히 말하는 돈 좀 발라버리면은 좋아진다는 거는 뭐 딱 사실이니까
그런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다 아는 사실이니까. 어쨌든 제가 승차감을 좀 비교를 해본 것도 있고, 차 실내 이런 부분이랑 그 차 그 지금 제가 진짜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조향 핸들을 틀었을 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뭐 직관적이지 않고 반응이 늦는다는 점. 그리고 뭐 오토 윈도우 같은 경우도 좀 진짜 반쪽짜리고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뭐 그래도 이 차에 나름 장점도 있을 거예요.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딱히 7,000만 원 주고 이 차를 사서 예를 들어서 이 차도 튜닝하면은 1,000만 원이 아니라 2,000만 원 이상도 써야 되는 차거든요. 지프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오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프 뭐 오버랜드나 랭글러 이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진짜 거의 차값도 쓰신단 그 차값 이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수입된 그 이제 튜닝 파츠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워낙 고가여가지고 그리고 뭐 진짜 정통 오프 뭐 돌 타고 바이 타고 이러신 분들은 새 차 뭐 돈 많으신 분이라 새 차 가지고 하겠지만 중고차 사가지고 뭐 한 3천만 원 정도 때 중고차 사서 한 3천 투자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 이 차에 뭐 저도 뭐 오토보로를 최근에 시작해보긴 했지만 정통은 아니죠. 세미 오프로를 이렇게 해보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투자하면서 그거는 좀 저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쪼록 제가 지프 글래디에이터 지금 약 한 10km 정도 주행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했는데 벌써 뭐 이것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, 특히나 제가 차량들을 많은 차량들을 주행을 해보기 때문에 본업이 이제 중고차 딜러니까 그래서 느껴보는 감성 그리고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에서는 저는 7,000만 원 주고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구입해서 이렇게 튜닝하고 이렇게 타고 다니기보다는 그냥 그 뭐 이렇게 픽업 트럭 정통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그냥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칸에 만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쪼록 픽업TV 오늘 좀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이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시승을 해보면서 제 느낌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고요. 뭐 다음에는 콜로라도는 예전에 애초에 시승을 해봤는데 이제 또 이제 포드 레인저라던가 랩터라던가 이런 거 기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차주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또 저는 이번 영상처럼 직관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